응답받는 예배.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한 너다섯 살 된 아이가 덥다고 말하며 아, 내 평생 너무 더운 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르신들은 허탈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네 다섯 살 먹은 아이나 우리나 이렇게 더운 건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러신가요? 네. 영원이란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다 아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을 회복하여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응답받는 예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를 찬양하고 나의 기력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랑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응답받는 예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영원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보니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주님 영광받아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품으시고 사랑으로 끌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예수님 세 번으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를 오픈합니다. 8월 9일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픈하며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과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산상성의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와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며 설악성전에서 차량이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 박윤재 장로님과 이충열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남하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산 상성회 동안 새벽 예배는 엘림실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성전 설립 3주년 기념 예배가 8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 교육관 주차장은 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과 김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가 8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미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 교구 권현정 집사님이 부친 되시고 허재호 집사님이 장인 되시는 권오갑 집사님께서 7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마산의료원 특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7월 29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한승호 장로님의 오친이시고 강희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며 빌립 강서교구 한승만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정혜주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하판남 권사님께서 8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양주 큰길 요양병원 사무실이며 발인 예배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상윤 장로님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른 아침 하늘문을 여는 예배부터 응답받는 예배까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주홍빛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응답받는 예배를 통해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옵시고 청년층의 취업과 중장년층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민족 분열과 각계 분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하오니 한민족 통일과 부흥을 이끌어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하계 산상성회에서 설동욱 목사님과 한기채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요일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행복한 예배와 청년 교구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라솔 전도팀에게 강력한 전도의 영을 부어주사 미카엘 천사와 같은 영력을 주셔서 담대히 전도를 방해하는 악령을 타파하고 수많은 영들을 구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를 통해 성도들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 담당 악령들과 씨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영광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와 더욱 귀한 사역을 주시옵시고, 오용택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많은 영력과 능력과 건강을 부어주사 지경을 넓혀 세계 기독교계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며 하늘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으로 더욱 성장 발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각 지성전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 간사 직원분들과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 각 기관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세심을 부어주시고 사역의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 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을 베푸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10절,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제 우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덥고 좀 몸이 축 처질 때는 두 손을 쫙 들면서 할렐루야 하고 한번 서로 두 분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시고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냥 수묵하고 멈추는 것보다 그랬으면 손이라도 막 치고 또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드리고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느냐면 졸지 말자고. 지난주는 조금 좋으실까봐 막 드라마도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럴 재주가 없어가지고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설교가 짧아야지 은혜가 되지, 아무리 좋은 얘기도 길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 받다가 그때부터 이제 감점, 계속 감점, 감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빵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끝낼 테니까 은혜 받는 표정만 잡아주시면 아 이게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설교하는데 눈 하나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표정으로 합력합시다. 시작. 표정으로 합력합시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표정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얼굴을 쫙 피세요. 이렇게 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첫째 둘째 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벌써 박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보게 됐어요. 데살로니가는 다시 뭐 살러 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언제 썼느냐면 그 아가양가 어디 지역에 갔다가 총독한테 붙잡혀서 훨씬 두드려 맞고 좀 어려움 당하다가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51년도에서 53년도 AD 그 기간에 편지가 쓰여진 것이다. 이게 왜 썼느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분들에 대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대충 어떤 걸 감사하냐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이번에 사업하는데 그거 서로 입찰해갖고 우리 회사가 됐어요, 뭐 이런 거, 우리 남편이 하는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또 딸을 낳대요, 뭐 이런 거. 그때 아주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딸 낳다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딸 낳다 하면 금메달, 아들 낳다 그러면 목메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딱 숫자를 보니까 54분이 딱 쓰셨어요. 54분이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는 61명이 섰는데 오늘은 좀 줄었다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 보여준 게 별로 성과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찌 됐든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사랑과 소망만 있다 그럼 그건 보나마나 그 사회단체예요. 구호단체 거기 가면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에게 막 사랑의 울렁거림을 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만원, 2만원, 뭐 3만원씩 이렇게 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서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성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걸 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처럼 보여도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는 적십자단체나 사회의 어떤 구호단체일 뿐이다 하는 거죠. 어디는 소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혹시 옛날 빡병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예, 거기에 빡병 영화에서 그 빡병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직 기억나는 건 가슴판에다 나비 새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는 어느 조그만 섬에 죄수가 돼서 딱 들어갈 때 그 앞에 감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모든 소망을 여기서 버려라.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냐? 죄수들만 있는 거예요. 소망은 없어요. 그 대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또 거기서 또 죄수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곳은 교도소예요. 거기는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교도소, 안 좋은 곳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교회. 여기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그렇잖아요.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꽹가리 소리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절로 5절까지,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 간에 모였는데 차별을 하고 사랑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죠. 미국에 가면 남부지역에 침례교회지만 백인 침례교회가 있고 흑인 침례교회가 있어요. 블랙 베프티스트, 화이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짐승과 유색인종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이지만 유색인종 들어오지 말라는 걸 짐승과 유색인종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못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색인종이라 아직 못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되겠어요? 돈 있는 자만 교회 나와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또 너희끼리 서로 사람을 왕따시키고 너희끼리끼리만 살살 어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어울림의 그 서클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사랑이 그냥 다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개모임과 뭐가 다르겠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하면 왜 감사하는가 봤더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사랑도 있대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균형이 딱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누가 사랑이 없어서 입을 삐죽빼죽하거든 싹 웃으면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봐요. 옆에 분한테 연습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 연습이에요. 소망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빠진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옆에 사람 싹 보면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번 살짝 웃으면서 한번 보겠어요. 얘기해 보겠어요. 시작. 그때 그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빠졌다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때 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사랑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교회는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큰 확신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침체되고 그 당시에 침체됐던 이유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해방 이후에 좌우의 갈등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기에 이르니까 교회도 막 서로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막
너는 그때 신사참배했지, 넌 어땠지, 막 정지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 저 공산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했거든요. 그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당 지지 선언을 할 때 그때 북한 교회 연합총회장이 누구였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그러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연합회 전체 또 총회장을 지내면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치 신사참배 결의할 때처럼 모아놓고 총뿌리를 겨누고 결의하라 그래갖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6.25 사변이 터지고 이제는 공산당이 막 밀려가는 그때가 되니까 김익도 목사는 함경도 분이시잖아요. 황해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군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환영 준비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공산당을 지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했지만 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정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은 약하거든요. 언젠가는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계속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서 잘 가는 사람이라고 항상 잘 갑니까? 또 넘어질 때도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넘어진 사람 보면 정죄하지 말고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미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신사참배한 것을 아직도 회개를 못했거든요.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그것은 국가의 국민 의례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몇몇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감옥 가고 국민의례라고 그냥 모여가지고 동방 그 뭐죠 그 예의하듯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하고 꼽으면 영락교회 그 초대 목사님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도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막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섰다고만 잘한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만 욕할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포용하고 잡아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한국교회가 분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회가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막 갈라지고 기감, 예감, 기성, 예성 막 갈라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침체기에 빠졌어요. 그때 1960년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할 때는 아멘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1960년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막 성령의 불이 전국 강산을 쫙 막 하니까 그렇게 침체됐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받아들이던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남의 도움을 받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도 성령 받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지만 사회가 발전해요. 경제가 성장해요. 살기가 좋아져요. 복지가 형성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독교 들어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늘비전교회 산에 올라가서 학예 영적 무장성에 있을 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성령으로 재충전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불길 같은 주 성령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이런 찬양 불러가면서 막 뜨겁게 막 마룻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박수 치다 보면 뒤에서 늦게 왔다 일찍 가는 사람들은 신발도 훔쳐가기도 하고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았어요. 앉아서 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보면요 양말들이 전부 다 뒤에가 빵꾸난 양말들 다 신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 받은 그분들을 통하여 한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알고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그때는 우리들이 콧물도 줄줄 흘리고 다니고 머리에는 기계충으로 빵꾸도 나고 얼굴은 버진피고 그냥 여름철만 되면 배가 막 이따만큼 뽀록 나와가지고 그러고선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196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 북한은 소말리아보다 못 살아요. 그런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니까 잘 살게 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에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산상성회를 기회로 잡는 거예요. 기회로. 어떤 기회? 성령 충만해지는 기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막 이런 찬송가를 막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이 기쁜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막 물질의 축복받았다 우리 애가 잘 된다 우울증이 사라졌다 어두웠던 가정이 밝음으로 바뀌었다 막 내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이 쌓인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이렇게 아름다운 기둥이 세워진 거나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오 해갖고 딱 온 게 없어요.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헌금했을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부인하지 못할 표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쾌적한 예배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성령 받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이번 집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이 있는 그런 이번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막 부흥집회 끝나고 나면 막 찬양하다가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본다고 지난번에도 성령 집회도 해보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두 번 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각자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누구의 조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안 하고 대신 금년에는 성령 집회가 금요일 밤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일찍 가시라고요. 일찍 가세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시간 은혜를 받으세요. 받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끝나고 바로 가시든지 또 피곤하셔서 어두워서 운전하기 나쁘면 하루 거기서 주무시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한번 방학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어찌든 시간 은혜를 받으셔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좀 시시해졌으면 새로운 방언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사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환난과 핍박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셀리더들과 이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요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흥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 쓸어담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꾸 받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거기다 축복을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정말 감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그릇이 큰 그릇이 준비돼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막 축복을 쓸어담더라. 그래서 이번 성회가 그런 말씀 잔치, 성령 충만한 잔치,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데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외쳐서 한번 5분 정도만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방언도 예언도 통변도 터지고 또한 병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터지고 능력행함과 영분별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확증이 있고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큰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고 요동치 않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이 막 터져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지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잘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찌하든지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그릇을 만들어 축복 주시는 것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가도 들어와도 어느 곳에 가도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늘비전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21세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를 보실 때마다 잠잠히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문에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기고 손 들고 기도하면 그 손 잡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고개만 숙여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산상성회를 통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아서 전에는 어려운 일을 호소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받게 하여 손을 비비고 안타까움으로 아침부터 뛰어다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울어다니던 사람이 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소리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변화받게 하시고 힘들어하던 삶을 이제부터는 넉넉한 삶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욕심껏 막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크게 먹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교회를 교회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 재난, 환란, 우수 두살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싹 걷어가 주셔서 좋은 일로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간증할 거리만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만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서 늘 춤추듯이 덩실덩실 얼굴에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살도록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동준 청년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나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뭐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은 어디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 교회 오시면 기도원까지 그냥 이렇게 버스가 가니까 버스에 탁 올라타는 순간 눈만 감아도 은혜의 자리에 탁 내려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기도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공기, 그 공기만 마셔도 10년은 더 사시고요.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은 우리가 기도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같이 나누는 저녁 식탁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호 성도님께서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자 목사님 계시면 나오셔서 예 축도 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 동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막 박수를 쳐요. 예. 그 옆에 분들한테도 또 박수를 치겠어요. 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기도원에 가시면 떡볶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맛있는 옥수수도 아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 즐겁고 은혜 받고 많이 드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우리가 수고를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